태백산맥이 종주하는 이 깊은 산간지역에 본연의 자연이 살아있는 산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농촌과 다르고 어촌과도 다른 산촌의 모습. 이곳에서는 시간도 남다리 흐릅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요, 새가 한번 날아 들어오면은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떠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육지 속의 섬 경상북도 영양에 와 있습니다. 자, 와 보니까요, 이 산골의 특유한 멋과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영양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레디 고! 설레는 기분으로 활기차게 길을 나서 봅니다. 봄산이 주는 선물이 향긋한 인사를 건네고 이색적인 자연이 환한 얼굴로 반기는 곳 산촌 영양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양이 서울보다 기온이 낮아요. 와보니까 선선해요. 더구나 여기 밑에 가면 흐르니까 더 기온이 낮은 것 같아. 오, 이야, 이 꽃비 내리는데 저기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신데. 그래,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아이고,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영양이 처음이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와보니까 뭐 공기 맑은 거 이름 말할 수 없지만은 여기가 하여튼 산골 아니에요, 그죠? 예, 예. 파렴지보다 더 산골 같아. 예. 예, 뭐 주변에 강도 물도 흐르고 또 이 벚꽃이 서울은 다 떨어졌어요. 아, 예. 여긴 좀 남아있네, 그래도. 우리 늦게 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와보니까 아까 저 뒤에 보이는 저거 저게 예, 나를 예, 반겨주더라고요. 아, 예. 장성처럼 딱 서가지고 저게 무슨 바위예요? 선바위입니다. 선바위. 선바위? 예, 예. 어, 선바위라는 게 섰다는 거야? 바위를 깎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 다음 촛대를 세워놨다는 아, 그런 느낌으로 촛대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촛대처럼 세워져 있다. 예, 예. 그래서 촛대바위라도 불린다. 예, 예. 어, 저게 무슨 얽힌 설화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남이포 설화가 있습니다. 남이포? 예, 예. 남이포는 우리 영양에서 최고 긴 반변천에서 흘러오는 강과 그 다음에 이제 석벽과 절벽이 이루는 천기천에서 흘러오는 강이 합류를 해서 큰 네. 강을 이루는데요. 네. 그 부분에 이제 강변이 남이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조선 초 이제 세조 때 이제 남이장군에 얽힌 사람입니다. 어, 남이장군. 예. 그 운용지에 그 지룡이라는 어, 공룡 지룡이라는 용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룡과 좌룡이 있었는데 아룡과 좌룡이 맨날 그 나쁜 짓만 하고 그래 주민들도 괴롭히고 몹쓸 짓만 하기 때문에 네. 고을에서 그 형제들을 없애려고 네. 이제 군사들을 매번 보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지자 세조가 화가 나서 이제 남이장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 붙은 예, 거예요? 싸움 붙이 되겠는데 이 싸움 장소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이.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제 칼질을 막 하고 저기 굉장히 요란해서 그게 이제 서울까지 하늘까지 들렸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가 얼마 후에 이제 그런 모든 처단을 하고 남이장군이 이제 다시 어, 우렁차 목소리로 하늘 옆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보이는 자연산 절벽에다가 이제 자기 얼굴을 새기고 자기 얼굴을 새기고 나서 이제 칼질을 두 번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 두 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칼질을 샥샥 Y자로 이제 뱉는데 그 바위, 물길이 두 가지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변천과 천기천이 이제 됐다는 그런 어, 설화가 있습니다. 아. 이름에서부터 남이장군의 설화가 느껴지는 남이포. 동천과 반변천이 만나는 그곳에서는요, 이제 용의 아들들이 일으켰던 거친 역모의 물결 대신에 남이장군이 만든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결만이 절경 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큰 콘크리트 벽과 그물이 눈에 띕니다. 봄철 해빙기에 자주 낙석이 생겨서라는데 특히 비 온 뒤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민과 오가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았으면 싶네요.
지난날 산촌의 주요 산업 중 하나는 임업이었죠. 그런데 임업 말고 또 다른 산업이 산촌에 있었습니다. 와, 물소리, 산새소리. 여긴 또 무슨 소리가 들리나? 아, 우리나라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광업, 광산. 아시죠? 금과 은, 광물질을 캐냈던 광산. 광산자리가 있던 그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지금은 아주 꽃을 집어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광산이 꽃밭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가보시죠. 와, 이곳은 영양이 자랑하는 자생화공원입니다. 야, 캄보디에 가면은 앙코르와트라고 있어요. 그 앙코르와트는 게 사원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 아유, 아,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무슨 야생화 공원이라고 알고 왔거든요. 예, 봤습니다. 야, 이거 무슨 산속 오지에 산속으로 깊이 온 것 같아. 예, 되게 깊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앞에 마주 보이는 산이 경북 내륙에서는 가장 먼저 해와 달을 갖다 일찍 볼 수 있다는 바로 일자와 월자가 들어간 일월산. 일월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앞에 있는 일월산의 이름을 따서 일월산 자생화 공원이라 명명했다는데요. 계단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시설물이 거대하죠? 흉물스럽게 보이나요? 예? 좀? 아니, 흉물스럽진 않은데 무슨 폭탄 맞은 것 같아. 폭탄 맞은 것 같아. 하도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일제 그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쪽에 이 일월산에서 이제 강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강물을 갖다 캐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되죠. 이 강물을 갖다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제 그 레일을 통해서 객차를 통해서 가져와서 요 위로 올려서. 광물이 뭐예요? 광물이 무슨 용도? 보통 이제 금은, 광물들이 뭐 금은 동, 금은 동, 예, 아연, 아연 뭐 이런 종류죠. 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요 위쪽 그 파쇄, 파쇄를 해서요. 파쇄기가 있어요. 파쇄기가. 파쇄를 해서 이걸 갖다가 그런 그 강물을 갖다가 분리해낸 작업을 갖다가 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금은 뭐 따로, 은 따로, 이렇게 동은 따로, 예, 이렇게 분리하던 바로 선광장입니다. 선광장. 예, 강물을 분리하던, 분리한다. 그래서 선광장. 그래서 광물을 캐가지고 분류하던 선광장. 1930년대 일제가 광물 수탈을 위해 만든 선광장과 제련소가 있던 자리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여기서 금은광, 금은동은 이게 많이 개발됐어요? 네,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좁은 이 계곡에 당장 사람들이 1,700명이나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거 그럼 채취하려고? 예, 그렇죠. 강부부터 시작해서 강부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이제 주민들, 가족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 이발소부터 시작해서 없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6년도까지 이제 이걸 갖다 시설을 갖다가 사용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채산성이 없자 이제 폐광을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전체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중금속으로 인해서 폐수나든가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분쇄된 그런 가루로 인해서 이게 오염이 돼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 전체가 이게 바로 그 반변천의 최상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그 그랑에 사실 여기 겨울이라 그러죠. 그랑이라 그러는데 계곡에 그 물고기 하나 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제 변해서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그 군에서는 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파내서 거의 밀봉을 하고 이제 정수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갖다가 밑에다 놓고 여기에 있는 오염된 모든 토양을 갖다가 완전히 밀봉을 시키고 그 위에다가 다시 식물들이 살 수 있게끔 흙을 넣어서 조성한 곳이 바로 자생화 공원입니다. 아, 이 공원. 네. 그럼 그 후로는 오염 물질이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오고 지금은 이제 그 계곡이 완전히 새로 이제 살아났어요.
아, 완전히 복구가 됐어요. 옛날 같이? 예, 됐어요. 30여 년간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던 곳이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볼수록 예쁜 소박한 야생화도 심고 나무도 심어 공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도 아직 뭐가 나오긴 나와요? 금가드가 안 붙어 있을까? 한번 어떻게? 금이나 은 붙어 있으면 떼가지고 말이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더 이상 금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일제 수탈의 역사를 교육하는 역사 교육장으로 또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 교육장으로 아주 귀중히 느껴졌는데요. 식민지 역사와 환경 오염의 아픔을 딛고 청정한 풍경으로 변모한 이곳에서 그야말로 역사의 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광산의 흔적을 통해 산촌 산업을 엿봤다면 전통 과학을 통해 가지고 산촌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바로 경북 북부 지역 산촌 문화를 전시한 산촌 생활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집들을 재현해 놓았는데 종래 보았던 그런 집들하고는 달라요. 전통 가하고는 아주 다른데 이게 지붕이 독특하고 좀 달라. 지붕이 이게 무슨 지붕인지 궁금한데요. 저분 계시네. 일단 물어봐야 되겠다. 반갑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구만. 안녕하세요. 네,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예, 박물관 학교 이영재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전문가님이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들어다 보니까요. 예. 집들이 이 전통가하고 제가 봐왔던 그런 집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저런 지붕이, 그러니까 지붕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저런 것도. 예. 저기 지붕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지피나 또는 기와를 사용하는데, 네. 산골이다 보니까 지피나 기와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지붕은 억새로 구하고, 예. 이제 기와는 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산촌만의 독특한 생활상은 농사에서도 나타났고요. 야, 이 황소가 힘이 있어 보여요. 살찐 황소입니다. 살찐 황소. 그런데 저긴 또 무슨 물이 또 주부님이 노인 나이 드신 어른이 앞에서 쟁기를 끄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끌어요? 예, 맞습니다. 예, 쟁기질은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예. 저렇게 앞에 사람이 끌면 인거리 쟁기. 인거리 쟁기. 예, 사람이 짜서. 인거리 쟁기. 예, 두 번째 이제 소로 한 마리 매면 예, 호리 쟁기. 아, 소 한 마리는 호리 쟁기. 호리 쟁기. 예, 그리고 옆에 뒤쪽에 예. 소 두 마리는 결이 쟁기. 결이쟁기. 예, 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거리, 예, 인거리 쟁기질을 쟁기. 했었습니다. 옛날에. 이야, 사람이 이렇게 쟁기 앞에서 쟁기를 끄는군요. 저 못 봤거든요. 예, 저렇게 또 사람이 끄는 거는 집에 소가 없거나 또는 산 비탈이 너무 많이 졌을 때 소가 못 올라간 경우에 보통 이제 사람이 와서 끌게 됩니다. 난 못 봤어요. 예. 사람이 앞에서 끈다 이거지. 맞습니다. 뒤에서 밀고 쟁기를. 예. 쟁기에서 뒤에 저거는 반제 들고 받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쪽에 가서 저 노아집이나 굴피집 좀 자세히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전통가구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가구. 앞에 이제 그 투방집, 투방집부터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렇죠. 다시. 이렇게 돌담을 끼고 이 조팝나무까지 딱 이렇게 예, 우리 반겨주는데 그냥. 예. 굉장히 돌이 많아서 돌담으로 보통 다 합니다. 이거는 무슨? 여기가 우리 이제 영양의 전통가옥 중인 투방집. 아, 투방집. 예, 투방집. 투방집. 투방이란 것은 저렇게 이제 그 소나무나 낙엽송 이런 것들을 베어서 통나무집. 예, 우물정자로 켜켜이 쌓아서 만든 집. 통나무집이죠, 쉽게 말하면. 통나무집. 투방집도 이제 전통적으로 집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앞쪽에 본체가 있고, 본체. 저기 아래채, 열방앗간 있는 아래채가 있고, 그다음에 변소, 측간이 있죠. 측간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는 여기 이제 외양간이 달린 거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만드는 이제 그 건축 방식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통나무가 쌓인 모습을 보시죠. 글쎄요, 통나무야다. 예, 통나무를 산골에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 재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또 나무를 다듬을 수 없으니까 나무를 그냥 잘라서 우물 정사로 쌓아올리면 사각형에서 방을 만들기 쌽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집을 이제 우리 투방집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산골에서 들어가서
급히 들어가서 급히 집을 짓어서 예. 만들기 쉽거든요. 나무만 베서 쌓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 사는다, 금방 만든다는 의미에서 하루집이라고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루집. 하루집. 하루만에 하루. 만드는 집. 아. 이렇게 빨리 만드는 집이죠. 예, 그러니까 통나무를 이거 다듬지도 않고 그냥 거칠을 예, 거칠지만은 예. 그냥 갖다 놨구만. 예, 싹 그냥 올리고 흙만 이렇게 절여서 바람만 막는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굴피. 예, 굴피. 굴피. 네. 예. 굴피의 그 줄기에 껍데기를 벗겨서 만든 집입니다. 굴피는 굴참나무 껍질을 말하는데요. 지붕을 이 굴피로 덮었다고 해서 굴피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언뜻 투박해 보여도 이 집은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굴피 만년 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가고 한 10년 정도 해보면 됩니다. 굴피, 참나무 껍질을 벗겨서 예. 아주 판판하게 예. 돌로 눌려놨다가 돌로 눌려놨다가 예. 딱딱해지면 그때 이제 지붕을 올리는 거죠. 예. 그게 굴피다. 예. 굴피. 지금 바람에 날아가지 말고 통나무로 이렇게 예. 엮은 것 같아요. 누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찍을 때 겉면이 바깥쪽으로 가서 안쪽 면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안면이 바깥 안밭이 거꾸로 여기 바꿔놨죠. 왜냐하면 이쪽에 유분이 있어서 비를 이제 잘 내리게 하기 때문에 예, 유분이 예, 있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제 집어줍니다. 또 옛날 분들이 참 지혜로워요. 맞습니다. 다 연구했다 그냥 네. 연구원도 아니고 하여튼 살아오면서 그걸 배우신 거지 다들. 그렇죠? 네, 집이 지금 초가집보다 넓어요 이게. 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안에. 네. 어디로 들어가요? 예, 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우와, 여기 또 딴 세상이야. 어? 우와. 야, 이게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 또 대청마루가 있고 저 안에. 저 안방 있네. 네 맞습니다. 예, 겹집이라고. 저 한 집이고. 겹집. 예, 이 두 칸이 두 칸으로 양쪽으로 이제 횡으로 연결돼서 겹집이야. 이거 꽤 넓은데요. 맞습니다. 이거 천장이 높으로 또. 예, 천장 높아. 배들보라든지 예. 이런 거 손가락 좀 보세요. 예. 그래 여기 집에서는 이제 나무 판자를 다 이제 켜서 이렇게 대놨는데 산골이다 보니까 저기 호랑이나 이런 위험한 짐승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가축들 소 같은 걸 가족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판으로 나무판. 예, 집을 이렇게 겨부를 딱 막 못 들어가 있구나 완전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 겨울에 집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 이렇게 예. 모든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예. 이 실내를 확장해서 예. 아주 그냥 모든 걸 보호하고 동물도 보호하고 가축도 보호하고 예. 안전하게 예. 도둑들 막을 수도 있고. 예. 지금 이제 그 아파트 속에 한 집 속에 다 있는 것처럼 예. 이 집도 예, 그 시초입니다. 아파트처럼 집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구획되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엔 너와 집이 예. 허술할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예. 이건 완전히 무슨 재벌집 같아. 예, 예, 예. 자 이제는 너와 집으로 한번 가보죠. 이 집이 아까 전에 구조는 똑같은데 이제 지붕 재료가 노화를 사용해서 했다고 노화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나무의 특징이 네.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하면 송진이 나오는 거죠. 그 송진 나오죠. 예, 저기처럼 저렇게 송진이 다 배 나옵니다. 그렇지. 송진은 유분이라서 비를 이제 그 발수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아, 발수. 예. 그렇게 해서 소나무를 쓰는 겁니다. 다른 나무를 하면 그렇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소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이제 기와처럼 만들어서 지붕을 올렸다 해서 네, 노화집이라고. 그래서 노화집. 산에서 얻은 나무와 그 껍질을 이용해 지붕을 얹고 벽을 세워 만든 산촌 전통 가옥들. 매섭고 무서운 추위와 짐승을 막아주던 튼튼한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산촌은 원래 농촌에 비해 마을 규모가 작고 인구도 적은데요. 특히 영향은 70, 80년대 산업화에 밀려가지고 젊은 층이 다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었다고 해요. 현재는 1만 6천여 명 정도만 살고 계신데 이런 산촌에 양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 영향의 산골인데 와, 이게 양식당이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주인 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예요? 네 저희 부부예요. 오 근데 둘이 다 이렇게
아니 아침에를 뛰고 계셔가지고 난 한 분이 종업원이고 한 분이 사장님한테 부부시구나. 네. 네 맞아요. 와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두 분이 이게 영양 알 고향이 여기세요? 아 영양은 아니에요. 뭐 이 근처야? 아니 저는 고향은 강원도. 강원도. 네. 응. 우리 저기. 저는 부산이요. 부산? 네. 여기 요건 좀 떨어졌네. 네. 영양하고는. 네. 오, 이야. 근데 어떻게 영양까지 오셨어 두 분이? 뭐 두 분이 전공이 경양식이에요? 아니면 양식이야, 한식이야? 무슨 영양을 전공했나? 아니면 뭐 무슨 전공? 둘 다 양식. 아 저는 빵을 전공했고. 빵 전공. 네, 남편은 이제 양식.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 둘이 그 한 빵하고 양식하고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건 합이니까 삼합이니까 돼야죠. 오, 근데 와 보니까 와 다양해요. 종류가 양쪽 뭐 보여 보니까 이거 다 이거 만드시는 거 아니야? 네. 네. 어 네, 그래요? 누가 만드? 직접 다 둘이 만드셔? 네. 네. 둘이서 둘 다 요리사라 가지고 네. 둘이 같이 하고 있어요. 두 분이? 네. 빵 전공했다면 언제 요리했어? 아 학생 때 빵을 전공하고 이제 서울에서는 요리를 했어요. 아 네. 그래요? 네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삼촌까지 오셨어? 제가 처음에 요리를 네.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시골에 놀러를 왔거든요. 여기. 네. 근데 하늘에 별이 너무 이뻐가지고. 밤에. 네. 거기에 발목 잡혀서 여기 눌러 앉았어요. 하늘에 별이 너무 이뻐요? 네네. 별은 다 예뻐 어디 가든지. 근데 여기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아, 진짜. 공기 맑아서.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이라고. 네네. 그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산이 많고 여기 굴뚝 공장이 하나 없으니까 보니까. 네. 굴뚝이 없어요, 그럼. 맞아요. 그런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맑을 수밖에. 네. 근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별보다는 또 다른 게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귀농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네, 부산에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부모님 부산에서 갑자기 귀농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이제 휴가 때 어디로 이사 갔노? 이러면서 여기를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런 진짜 깡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진짜 이런 데가 아직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하루 이틀 있어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네. 뭐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사계절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뭐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니까 서울을 다시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눌러 앉아가지고 다니던 레스토랑 그만두고 네. 내려와서. 이제 신랑을 계속 설득했죠. 아 내려가자. 아 내려가자. 네네. 내가 이제 여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쓸 거 야채 키워줄 테니까 한번 여기 와서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싫다고 안 온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너무 건강해졌거든요 여기 와서. 아 그게 네, 최고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더니 아 그렇. 가서 살아볼만 하겠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360도 바뀌었구나. 네네. 농사라는 건 뭐야? 무슨 밭농사, 논농사? 집에서 밭농사랑 논도 쌀도 하고 다양하게 해요. 뭐 고추도 하시고 부모님 귀농하셔가지고. 부모님 귀농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레스토랑에서는 뭐 재료 식재료가 좋은 거 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게 그렇죠. 거쳐서 오니까. 근데 여기서 있다 보니까 직접 캐서 그걸 바로 요리를 했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이 살아 있고. 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힘들던 요리가 좀 다시 재미있어졌어요. 이제 제가 직접 키울 수 있는 거는 해봤으니까 키워서 이제 1년 내내 본인이 한번 해보자. 네네네. 그렇게 키워서 쓰고 있죠. 그렇게 오셔가지고 체험을 한 결과 네네. 일자는 여기에 푹 빠져버렸구나. 그렇죠. 도해주러 가면 안 되겠다. 네네네. 그리고 맞아요.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일단은 그래서 신랑을 설득하셨구나. 네. 신랑이 지신 거지, 그지? 아 맞습니다. 네. 졌죠. 완전 졌죠. 자 이렇게 하도 말만 얻으니까 배고프네. 맛있는 거 하나 해드릴까요? 글쎄. 네. 뭐 여기 뭐 보니까 이게 메뉴 여기인데요. 사장 내외가 추천하는 메뉴를 다양하게 주문해봤는데요. 주방에 스승과 제자였던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밭에서 수확한 신선한 식재료로 실력 발휘를 시작합니다.
와, 이야. 우, 이게 뭐 이렇게 다양하구나, 다양해. 야, 야, 이것도 사장님 다 만드신 거야? 네, 맞습니다. 아내랑 같이. 아,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 아내분과 함께. 네. 통실한 새우 토핑과 특제 소스로 만든 새우 피자에다가 그릴에 구워 불향 가득한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해산물 파스타까지 도시 레스토랑에 온 듯 맛깔스러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뭐부터 먼저 먹어보는 게 맛있을까요? 뭘? 샐러드. 보통 샐러드 먼저 이제. 아, 샐러드. 네. 샐러드부터. 네네. 예, 이게 이제 스테이크 샐러드인데. 1200년 입안에 들어가니까 식감이 더군다나 야채 이런 게 그냥 라이브로 텃밭에서 가져오신 거 아니야? 이게? 이거 맞아요. 신선한 야채 맛있는 고기가 들어가니까 음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 업그레이드. 좋은데? 그다음엔 어떤 거? 귀촌한 부부 요리사의 정다운 이야기가 더해져서 그런지 아주 별미로 느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양군은 북쪽으로는 일월산과 통고산, 동쪽으로는 백암산과 같이 1000m가 넘는 산들로 이 삼면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일월산은 내륙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동해의 일출과 일몰을 만나게 해주고 그 노른 품에서 키운 온갖 생명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데요. 특히 봄에는 향긋한 산나물을 아주 풍성하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봄철 으뜸 보약이라는 영양산나물 궁금하시죠? 이야, 맛있다. 청정지역인데. 철이 철이니만큼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나물을 수확하고 있는 농가에 찾아왔습니다. 파르파르 싱싱한 나물이 보기만 해도 활력을 전해주네요. 아이고, 바쁘시네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것도 작업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모르겠네. 지금 좀 무슨 잎 따는 거? 이게 무슨 예, 곰치. 곰치. 아, 그렇죠. 예. 곰치를 지금 따고 계시는구나. 예. 와, 참, 이 재배 면적이 꽤 기네. 그죠? 200평 좀 넘습니다. 와, 그래요? 예. 예, 곰치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재배하시죠? 예, 산마늘 또. 산마늘. 명이. 예. 저쪽은 또 뭐야? 그외하고는 산마늘입니다. 아, 여기 산마늘. 예, 예. 그래요. 이게 작업하신 지 몇 년 되셨어? 원래 13년째. 아이고, 오래되셨구나. 예. 그럼 완전히 고참이신데. 예? 근데 이, 저기 있는 게, 저게 1월산이에요? 네, 네. 저쪽에. 아, 저 높은 산이 1월산이야? 1월산, 예. 소문 듣기로는 1월산의 그 산나물이 꽤 유명해요. 예, 옛날에 뭐 임금님한테 진상까지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유명한 거야? 뭐, 뭐가 예, 토양이 좋은 거 뭐가? 예, 기후 조건이 토양도 뭐 화산재 이런 쪽에 좀 비옥하고 예. 또 기온이 다른 데보다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 일교차가 심하구나. 예, 어저께도 여기에 영하 3도까지 떨어져가. 아, 그래요? 어제 아침에는 수확을 못하고. 어허. 오늘 아침에는 그 정도야? 0도였습니다, 0도. 이야. 예, 그 정도로 떨어지고 이랬어. 낮으로는 뭐 16도까지 올라가고. 아, 낮에는 또 올라가고. 예, 예. 밤에 뚝 떨어지고. 예, 그래서 얘들이 온도 차려서 향도 좋아지고. 아. 예, 육질도 좀 더 연해지고. 그 기온이 차이가 있을수록 이 맛이 향이 더 다르군요. 예, 확실히 낫죠. 그래서 1월산 밑에 가면은 이 산나물이 자라고 아주 맛이 좋다고 소문 났다고 그래요. 예. 작년 같은 때는 힘드셨죠? 코로나 때문에.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 경북 그 도청에서 하는 사회수 사이트에서 많이 팔아줘가지고 좀 많이 도움. 어디서 팔아줬어? 경북 도청에. 도청에서? 아, 의무적으로 팔아드셨구나. 아, 의무는 아니고 사회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기점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올해는 또 저희들은 농가들은 컴퓨터나 이런 게 좀 하기가 좀 번거롭고 네. 힘들어서 원래는 직접 그냥 직거래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예. 그럼 뭐 우리 저 소비자들은 최고지 뭐. 예, 소비자들도 그렇죠? 좋아하고.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직거래로 신뢰를 쌓은 소비자들이 봄만 되면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한답니다. 그만큼 이곳 산나물 품질이 좋다는 뜻이겠죠. 새댁이 시집 와가지고 저이 산나물 서른 가지를 모르면은 굶어 죽는데요. 그렇죠. 아시죠? 옛날에는 산나물로 거의 연명했어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향도 좋고. 네. 그 먹으면 또 약 성분도 있어가지고 몸도 그러... 건강해지고. 아 그렇죠. 영양가 많은 산나물.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서른 가지를 알아야죠. 서른 가지를 어떻게? 아, 난 너도까지는 알 수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사장님 서른 가지 말씀 없을 수 예를 수 있어요? 생각하면 나오죠. 아주 고가부터 시작할까요, 그럼? 아주 높은 가격부터. 아, 제일 비싼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되겠다. 제일 비싼. 제일 높은 거는 어. 그 병풍대라고. 아, 병풍. 병풍대라고 우산만한 게 있습니다. 잎이. 우산만한 예, 거? 모양은 잎사귀가 생겼는데 아. 잎이 이만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예.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예. 잎이 이만합니다. 우산만하죠. 그걸 먹어? 아유, 그거는 아주 기절을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하나만 뜯어내도 그거 다 묻혀 예, 먹을 수 있겠다. 하나 뜯으면 한 여섯 조각이, 일곱 조각이 고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고가구나. 예, 고가. 제일 비싸. 고기. 자, 그라 고가 병풍. 그다음에 왜? 이제 명이나물, 산마늘. 그다음 뭐 참나물, 드럽, 개드럽, 고사리, 곰치, 부지깽이나물, 단풍치. 아, 단풍치. 예. 그다음에. 너무 많은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아 그래도 뭐 전대나물, 뭐 노졸나물, 뭐 이런 것까지 다 치면 예. 한 30가지 이상 될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씻어가지고 쌈으로 먹을 수 있는 이거 깨물어 먹어도 되나요? 예, 먹어도 됩니다. 야 향이 좋다. 예, 향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드시고 마십시오. 야 영양에 와서 영양가 많은 내가 이 생 이게 뭐야 곰치로 그냥.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놈은 풀도 잘 먹는구나. 어? 전국 단위로만 풀만 먹고 말이야. 사장님, 예. 이 곰치가 좀 쌉싸라고 맛은 있네요. 아, 맛있죠. 그쵸? 향이 죽이죠. 근데 제가 이거 왔으니까 곰치를 좀 어떻게 따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예. 한번 따는 거 좀 보여주세요. 요 줄기가 한 7cm, 6cm 정도 아. 딱 되도록 아. 크기는 6cm, 7cm. 손바닥 안에 크기. 그 정도 크기. 크기. 예.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나가면 안 됩니다, 바깥으로. 네. 아, 나가도 안 되고? 예.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큰 산나물. 야, 요것도 수확합니다. 제철 맞은 1월 산 산나물 맛 안 볼 수가 없겠죠. 전국에서 소문난 영양 산나물 맛 좀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나물 전문가가 저를 좀 맛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어느 분인지 맛 좀 보고 뭐 음식 좀 시식 좀 해보죠. 산나물 전문가가 기다린다는 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시식할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어요. 자, 소문난 영양에 와서 영양가 많은 영양 산나물이 지금 질벽에 차려져 있는데 이 영양가 많은 이 산나물 전문가가 기다리고 계시라더니 누구야? 왜 안 오셔?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예, 예. 영양군수 노창입니다. 네. 군수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 지금 영양 뭐야? 산나물 전문가가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바로 전문가입니다. 군수님이 전문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야, 나 또 깜짝 놀랐네. 일단 앉으시죠, 뭐. 네, 앉으시죠. 예.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야. 군수님이 영양 산나물의 전문가이시다. 그러시군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나물 전문가가 되셨어요? 아. 군수님 하시기도 벅찰 텐데. 제가 어릴 때 네. 나고 자란 곳이 그 시골이었습니다. 그 산촌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산나물을 그 자주 접하게 되었고 예. 맨 처음에는 복초를 뜯어서 못 먹고 버리던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이 산나물을 다양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어린 시절부터 산나물을 접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냥 척척척 다 아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작년하고 올해 네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산나물 축제 같은 게 아마 영향해서 열리지 못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었나?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2년 연속으로 이 현장에서 산나물 축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대안으로 네, 뭐. 비대면 그 축제인 언택트 관광 그 축제에 맞게끔 그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농산물 우리 그 산나물 판매 홍보 행사를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그동안 그럼 일반 저 다른 때보다도 많이 어떻게 판매를 하셨나 어떻게 됐나? 그래서 우리가 5일장을 통해서 상설 산나물 장터를 운영하고 아, 있습니다. 5일장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5일장이 언제죠? 1일하고 무슨 4일 9일입니다. 아, 4일 9일. 네, 아, 4일 9일이 네. 영양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자, 산나물을 원하시는 분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올 봄에 한번 여기 영양을 방문하시면은 아주 그 영양가만은 영양 산나물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여기 보니까 뭐 다 네. 산나물인데 네, 네. 한번 저 하나하나 좀 말씀 좀 난 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이제 그 개두로. 아, 개두로. 개두로. 예, 네, 이거 엄나무라고 하죠. 아, 엄나무라고. 네, 엄나무. 참두로. 개두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명이나물이 있습니다. 명이나물. 어, 그 유명한 명이나물. 명이나물입니다. 이 명이나물이 예. 왜 명이나물이 하냐면은 그 봄에 그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예. 춘궁기에 이걸 뜯어 먹으면 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명이나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당기입니다. 당기. 아, 당기. 약초인데 당기. 당기 미치고. 그 여기도 한번 여섯 일곱이 있네. 예, 요 두루 그 두루 잔두루 튀긴 아, 잔두루 튀기고. 여기가 보면은 이제 참나물. 아, 참나물. 참나물. 삼나물. 삼나물. 어수리. 어수리. 취나물. 취나물. 아까 맛이 좀 말씀하신 중에. 네네. 예, 이게 어수리라고 그랬죠. 네네. 이거. 예. 어, 아니, 이건 예. 임금님. 어수리가 신상?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 이게 어수리? 예, 요거는 취나물이고 아. 어수리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수라상에 올라갔던 그런 음식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향이 독특하죠. 아, 향기로워. 예, 예. 이 그 어수리는 그 섬유질이 예. 풍부하고 또 무기질이 풍부하고 그다음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그 제철 음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가에서 원래 이제 그 자라는 재배 환경이 해발 600에서 700m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오. 이제 농민들이 이것을 이제 캐와서 네.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다량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다량으로. 네, 공급. 야, 나 일단은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식사를 하시죠. 뭐. 네, 식사합시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밥지방에 다니면요, 네네. 이 된장 고추장은 제일 먼저 맛을 봐요. 네네. 고추장. 여기 우리 대한민국 고추의 고장 영양입니다. 아, 맛있어요. 네. 고추장이 영양고추. 네네. 내가 그거 빼먹었어. 영양고추. 이제 나물에 반해가지고. 나물 좀 비비도록 하죠. 아, 비빌까요? 네네. 좀. 아. 나물 맛을 보는 데는 뭐 뭐니 해도 산채 비빔밥이 최고지요. 1월산 산나물에 영양고추로 만든 맵싸한 고추장 넣고 이렇게 비비면은 저 멀리 도망갔던 입맛도 번개처럼 금세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좋아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힘든 오지 산촌이니 영양에 오시면은 여유로이 하루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한옥 체험처럼 산촌 생활 체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향기로운 나물을 먹고 향기로운 공기까지 마시면 몸보신이 절로 돼서 그런지 여독이 생길 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하루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내륙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동해 일출입니다. 1월산은 산나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 그리고 숲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만든 선물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양의 자연 풍경을 축소해 놓은 분재와 희귀한 수석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훈제 전시실로 들어가 봤는데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정성껏 관리한 나무들로 보이는데 크기가 작다고 나이도 어리다 생각하시면 큰 코 다쳐요. 이건 산도시인데 와, 이건 150년. 와, 야, 분재 150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세기 반, 한 세기 반이 지났어. 자작나무, 소사나무. 아유,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 예, 우리 산자에 자생한 소나무인데요. 소나무?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즌에서는 이 소나무들이 이제 햇순이 힘차게 잘 오릅니다. 보시면 이제 천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크기, 세력이 다 틀리는데요. 이거를 일정하게 힘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이 센 송순을 이렇게 어느 정도 키를 맞춰서 맞춰줘서 전체적인 세력을 균등화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균등하게? 예, 예. 전체적인 가지들이 똑같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지금 시전에 해줍니다. 네. 예.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야생화는 좀 둘러봤는데 예, 이거 좀 관리하고 계세요? 예, 예. 실제적으로 우리 그 직원 세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예. 너무 야생화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여기는 예. 뭐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예. 뭐 생태관리관 뭔가? 예, 우리 여기는 그 자치단체에서 예.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분재 테마 공원입니다. 아, 분재 테마 예. 공원? 예, 예, 예. 전시관입니다. 예. 분재 테마 공원 전시관.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야생화를 여기 다, 그럼 수종이 꽤 많겠네요. 여기는 이제 그 특산 식물도 있고 멸종 위기 식물도 있고 네. 예. 해서 한 130여 종이요. 야, 꽤 많네요. 예, 예. 엄청 크구만 여기가. 그러니까 누구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지. 예, 실내 전시관으로서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요? 예. 예. 약 한 1000평 이상 됩니다. 와, 그럼. 예, 예. 그럼 둘러보면서 이렇게 좀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예, 예, 좀 예, 특색 예. 있고 예, 오면은 예. 뭘 먼저 봐야 되고 뭘 예, 보야 뭐,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지 예, 아주 뭐 감탄할 수 있는 작품들이 감탄할 수 있는 거 작품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슬나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예, 말씀하신 예, 예. 이게 보니까 수령이 450년 됐어요. 예, 예. 와, 이게 그러니까 우리 토종인가요? 예, 예.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생하고 예, 또 수령이 높은 것들은 또 뭐 보호 식물 예. 또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예. 이 사나이들이 예. 체육관에 가면은 이거 저 육체미 운동하기 위해서 이거 예. 담배로고 아령하고 유학도 하는 그런 예. 울퉁불퉁한 모습. 이야, 예. 이 사나이의 상징 같아요. 예. 사나이의 상징. 예. 와. 줄기가 박진감이 있습니다. 박진감도 예. 있고 뭐 파워력, 이 힘이 대단할 예. 것 같은데 예. 뻗어나가는 힘이 예. 까불지 마 이런 것 같아. 너도 나한테 까불지 마. 예. 우리 전시관에서 네. 그래도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나무입니다. 아. 4,500년의 시간을 단단히 견딘 나무 주변에 야생 식물들도 눈에 띄더군요. 자, 야, 여긴 또 이게 멸종 위기의 우리의 식물들이구나. 예, 야생. 여기 그 복주머니 난이라 그래서 복주머니. 예, 멸종 위기 2급 식물입니다. 아, 예, 여기 꽃이 피면 이제 복주머니 같이 이렇게 이쁘게 풍니다. 우리가 이거 보존 잘해야 되겠는데 네, 천연기념물로. 네, 아주 지금 그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주 귀해졌습니다. 얼마 안 남았겠네요, 그럼. 예, 예. 응? 우리가 산자에 가면 아직 보기 힘듭니다. 아, 복주머니. 깊은 산속 들어가면 이제 예. 더러더러 자세가 있습니다. 아하, 야, 이거 네. 저건 또 뭐, 저건 뭐 무슨 불알 꽃이라고 했네. 응? 여기 이제 개불알 그게... 꽃으로 이름을 불렀다가 아, 원래 그 복주머니 됐어요. 복주머니 나무로 이름을 아, 그렇군요. 난 또 그게 또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예, 그렇군요. 봄을 맞아 하나 둘 꽃을 피우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구경하며 이번에는 수석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우와, 여기는 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폭포석이 51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폭포석? 예, 예, 예. 폭포에 떨어지는 모습의 예, 예, 예. 수석? 현무암에
그 물줄기가 폭포가 자른다 그래서 예. 폭포석이라 그럽니다. 오, 야, 예. 조금 기가 막히네 아주. 이 폭포석은 40년 전에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예, 수해가 날 때마다 강에서 예. 나오다가 어. 지금 완전히 고갈되고 아, 예, 그렇겠네요. 예, 예. 아주 희귀한 석으로 지금 이거 완전 희귀한 돌인데 예, 예, 예. 돌.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찾아볼 수도 없고 예. 우리 전시된 이 돌이 아마 지금 마지막 전시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예. 현모암에 이 석영이나 석회질이 쌓인 모습이 꼭 하얀 폭포 같다 해서 폭포석이라 불리는데 이 석영이나 석회질이 이 산에 약해가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폭포석이 희귀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쯤 우스갯소리로요. 영양 폭포석이 산삼보다 더 귀하다는데 그 신비로운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호사를 누렸어요.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은 또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면 주파리인데요. 하얗고 환한 숲이 정말 아름답지요. 아이고 야, 이 물소리 들으면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겠네. 아이고. 또 만나 뵙군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밤새? 아이고, 네. 또 여기 올라오시는데 힘드셨겠어, 아이고, 그냥. 예, 좀 그렇. 이게 자작나무죠? 예. 오늘은 아주 하얀 나무의 세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자작나무를 왜 여기다가 조성 조림을 했죠? 예전에 이제 그 소나무들이라든가 큰 나무들을 갖다가 이제 경제 수림으로 이제 베어내고 난 다음에 벌목한다고? 네, 벌목을 하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뭘 심을 게 없을까 이러다가 하필 이제 많이 남아 있는 나무로서 이제 자작나무 묘목이 남았던 나무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다 심었는데 의외로 이것이 또 이렇게 멋진 효과가 좋다 이거. 네, 이루어지게 될 줄. 그래서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던 거지 뭐. 네, 맞아요. 한국에서 대규모 자작나무 숲을 볼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라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하고 바로 여기 영양 수비면인데요. 가보시죠. 가시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야, 이 색깔이 나는 일단은 이건 좀 독특하잖아요. 색깔이 그렇죠. 흰 색깔이니까. 아주 매끄럽죠. 이렇게 이 흰 색깔이 이게 분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분말도 나옵니다. 얘는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한 하나의 자기 스스로의 방법이라고. 자기가 그럼 이런 걸 좀 여기 발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름 성분이 많이 이제 함유가 돼 있어요. 이 수피에?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운 영하의 20, 30도의 그 시베리아 그 불판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자작나무 숲길을 걸으니 마치 여기가 무슨 북유럽이나 러시아 같네요. 주파리 자작나무 숲은 국유림 명품 숲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풍치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절대로 껍질을 벗기면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사전에 숙지시켜야 돼, 밑에서. 당연하죠. 우리가 숲에 오면은 숲을 그냥 우리 눈높이에서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꼭 그렇지 않고 한번 이렇게 천상을 볼까? 예, 한번 위를 한번 올려보시고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네,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 저 하얗게 하늘을 향해서 그 직립한 그 자작나무의 그 수영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국적인 풍경을 선물하는 하얗고 환한 세상 자작나무 숲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산촌의 마을. 경상북도 영양에서 1박 2일을 했습니다. 향기로운 산나물, 향기로운 이 공기. 이걸 두고 제가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떠나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되겠죠. 저는 뭐 나그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경상북도 영양에서 인사드리고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적이 드문 조금 낯설고도 아름다운 산촌의 풍경. 경북 영양에서 생기로운 봄의 향기와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